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새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일곱 번이나 절하며 나가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합니다. 이로써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경계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돌리심으로 야곱의 무거운 근심을 일시에 해소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며 에서에게 나갑니다. 이때 에서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야곱에게 달려와 입을 맞추며 환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세일에서 얍복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걸 보면 처음부터 환영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해하고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용기 있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밤새 씨름한 야곱이 가족 앞으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는 하지만 에서와 400명의 부대는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었기에 야곱은 가족을 세 무리로 나뉘어서 배치함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나가서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었기에 이제 그는 담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난제에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담대히 나서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건넵니다. 20년 전에
에서를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형을 속인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경계합니다. 함께 거주하자 하고 말하는 에서의 제안에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고 답합니다. 그러고는 숫곳에 집을 짓고 세겜 땅을 삽니다. 그의 여정을 보세요. 야곱은 그 삶이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건 조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